2019년 9월 고1 모의고사 32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좋은지를 정당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본말을 전도하다, 뭐 본말은 아닌데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원래 말 뒤에 마차가 있어야 되는데 마차를 말 앞에 놓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말을 전도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속담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얘기하면은 we tend to justify, justify든 정당화하다라고 해서 여기 나옵니다. rationalize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지, 뭐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보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이야기가. 자, 이런 experiment, 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presented participants, 자, 참가자들한테 제시했다. present A with B 쓰고 있는 겁니다. two photos of faces, 두 개의 얼굴 사진을. 그리고 물어보았다. presented랑 ask랑 연결돼 있죠. ask 목적어 to입니다. 요청하다. 오형식 동사로 쓰이고 있고요. 참가자들한테 to choose the photo, 자, 사진을 선택하라고 요청했다. they thought, 삽입절이네요. they thought, 살짝 삽입된 걸로 보시고, 여기서 that하고 대신 포트를 받으니까요. was가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매력적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사진을 고르라고. 그리고 then handed participants that photo. 그리고 그 참가자들한테 그 사진을 주었다. Using a clever trick inspired by stage music. 뭐 마술과 같은 그러한 속임수를 사용하여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inspired는 트릭을 수식하는 수동의 분사가 되겠고요. When participants received the photo, 참가자들이 그 사진을 받았을 때, it had been switched to, 그것은 이미 had PP요. be switched, 수동태 쓴 거죠. 그것은 바뀌어져 있었다. to the photo, 어떤 사진으로, not chosen by the participant, 참가자가 선택하지 않은 사진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즉, A란 사진과 B란 사진 중에서 A를 선택했는데, 뭐, 이렇게 손재주를 부려가지고 사진을 주는데 B란 사진을 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The less attractive photo, 그러니까 덜 매력적인 사람의 사진을 준 것이었다. Remarkably 놀랍게도 most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accepted this photo, 이 사진을 받아들였다. As their own choice, 자기 선택으로. 그리고 나서 proceeded to, accepted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give arguments, 주장을 하게 되었다. For why they had chosen the face, WH 주어 동사입니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들이 그 사진을 선택했는지, in the first place, 처음에 거기에 관한 주장을 계속했다. This revealed a striking, 놀라운의 뜻이 되겠죠. striking, mismatch, 불일치를 보여주었다. disagreement, 불일치, discrepancy, 어떤 차이, 불일치를 얘기하겠습니다. 를 보여주었다. between 우리의 선택과 그리고 우리의 능력 사이의 to rationalize outcomes니까 결과를 합리화시키는 혹은 정당화시키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rationalize 그런 능력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주었다 이 표현이죠. The same finding has been observed, be observed, 관찰되다 이 표현이 되겠죠. 수동태 똑같은 결과가 관찰되었다. In various domains, 다양한 영역에서 domain, area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Including 무엇을 포함한 taste for jam and financial decisions, jam의 선택과 그리고 금융적 결정의 선택에 대해서도 그죠.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A란 걸 선택한 게 아니라 A를 선택했을 때 그래 내 결정이 맞아라는 걸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졌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